이 영상에서 말하는 오타쿠는 평범한 오타쿠도 거르는 악질 오타쿠를 명칭함을 알려드립니다. 들은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화의 대부분을 차라리 아궁이에다가 불길 때 불쑤시개 용도로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은 십족골 개똥 쓰레기 애니를 봐요. 말을 잘못하고 하기만 하면 특유의 십족갱신 요 냄새가 나고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요. 주로 애니에서 나오는 자세, 이런 바보냐, 백 같은 감탄 어미들을 실생활에서 써버려 분위기가 계급 차이 있나 버려요. 하루 종일 TV나 컴퓨터에서 비정상적으로 애니만 쳐보고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니 오히려 인생 좀 망각도록 기울게 해요. 때문에 논리가 사라진 지 오래, DC에 춥치고 있는 틀딱보다 못한 논리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 DC에 올라오는 성상품화 애니들은 오타쿠들이 이미 애니 시장을 차지해서 만들어지고 이름 탄 것이에요. 이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오타쿠가 변태적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원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아마존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춤선과 재밌게 손잡고 있으니 말할 기회가 없어 유머 감각이 매우 뒤떨어져요. 이건 아마 구성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한 총특징이에요. 일반적인 틀을 갖춘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드립을 쳐도 생각나는 것이 애니에서나 본 시대를 넘나드는 유머여서 지자마자 분위기가 쌓여져요. 이건 솔직히 그 상황 박제시키는 중국마냥 건물 전광판에 일주일 동안 띄워놓고 자기 드립을 자기가 한번 봐야 해요. 또 자존감이 추운에 낮아서 막상 연애할 생각은 없지만 이미 자신의 입술은 신의 최상급 미소녀 여고생 볼따구를 향해 있어요. 아마 유일하게 여자를 볼 수 있는 곳이 모니터밖에 없는 병신이라 그곳만 취직에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선 이게 또 아가리 전 사지를 해대는데 네다시비나 오타쿠라는 글자가 보이면 마치 부모님 욕이라도 들은 것 마냥 급발진을 해대는데 인신공격이라느니 뭐니 온갖 상욕을 타해대고 배에 꺼려요. 집을 보던 거 마저 보면서 아스카장 수발이나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게임 같은 건 보통 애니본으로 할 시간이 이동할 때밖에 없어서 방치형 게임이나 솔로 플레이를 해요. 어깨 좁은 피셜이 남기가 마법기 뜬금 들고 순간 이동하면서 효옷 아헛 소리내는 게임 말하는데 적들을 양배추 쓸듯이 쓱쓱 깔아요. 애니 부사가 아닐 때는 스테이지 제목에 띄운 욕해사진을 올려요. 왜냐하면 게임사가 사용자 만족도 준수법칙에 따라 배경 배분할 크래픽을 욕해 다 때려박아서 계산할 만큼 보정된 욕해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또 논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사나 애니 제작사의 무지성 비판을 때려박는데 시오비엽지가 붙여나 삼성 회장인 줄 아나봐요. 그리고 오타쿠라는 명칭이 한 분야에 빠져있는 매니아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시발 그걸 말하는 것부터가 우리에겐 모욕이고 크나큰 실수예요. 대체 어떤 매니아가 토렌트에서 애니를 무지성 다운할까요? 아마 그들이 직접 돈을 내서 소비하는 건 포스터나 피규어 같은 상품이어로 땡이에요.